반갑습니다. 김재입니다. 이번에도 직구 제품 소개를 하겠습니다. 아마존 직구 제품, 국내에서 온 제품, 중국에서 온 제품입니다. 그러면 중국에서 온 제품부터 보시죠. 이런 것도 있어. 비닐 속에 비닐, 그리고 또 비닐. 이야. 어? 좀 불편한데? 그렇게 상관은 없다만. 뭡니까? 안전벨트죠? 이게 무슨 안전벨트냐? 비행기 안전벨트예요. 안전벨트가 있어요. 그, 이렇게, 3점식이라죠.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당겨서 이렇게 탁 매면 배와 가슴을 감싸는 게 3점식 벨트. 요즘은 대부분이 3점식 벨트죠. 뒷자리도. 근데 제 버스에는 뒷자리에 3점식을 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. 그냥 이제 배 쪽만 이렇게 감싸는 이런 스타일의 벨트가 있었는데 안 예뻐. 벨트가 너무 옛날 거라서 안 예뻐요. 그리고 우리가 고속버스에 가서 타보면 안전벨트가 이제 배 쪽으로 가는 안전벨트가 있는데 굉장히 무겁죠. 왜 무겁냐면 여기 이제 자동으로 감기는 이 코일이 감겨 있어요. 그래서 필요하면 쭉 당겨서 걸면 자동으로 당겨지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배 쪽에 꽉 감싸서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그 코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거운데 아시다시피 비행기용 안전벨트는 그 코일이 없어요. 코일이 없고 자기가 탁 이제 의자에 앉았어요.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클릭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자기 간격을 쪼우는 거예요. 배 간격을 자기 간격을 쪼아서 이제 탄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고 뭐 이제 안전벨트를 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좀 예쁘고 색깔도 누리끼리한 색깔이 있어서 이걸로 중국에서 주문을 했어요. 뭐 어차피 한국에서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색깔도 다양하지 않고 또 색깔이 다양한 거는 다 저 똑같이 중국에서 오는데 그 중개 한국에서 이제 직구해주는 중개상이 결국은 마진을 보잖아요. 다음 몇 분이라도. 그래서 저는 직접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그렇게 비행기용 안전벨트 장착 영상 따로 만들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한국에서 왔습니다. 이것도 컴퓨터 아닙니다. 짜자잔. 이렇게 따로따로 총 4개 두 세트 영민산업 품질관리팀 이게 순정 국내 자동차 순정으로 납품하는 열선 회사라고 하는데 그렇대요. 근데 뭐 근거는 없죠.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. 이쪽에 찍찍이 돼 있고 스폰지 안에 이제 열선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코일들. 그래서 엉따를 할 수 있는 건데 제 버스에 장착을 할 거예요. 문제가 있어요. 두 개가 한 세트거든요. 하나는 엉덩이, 하나는 등. 또 하나는 엉덩이, 하나는 등이에요. 손은 이거는 이렇게 두 세트가 왔어요. 근데 왜 저항은 한 개 주지? 그러면 이거 둘이 이렇게 묶어서 이걸 이렇게 저항을 달아서 이거든 둘 중에 하나 나가면 슈즈가 나가겠다. 뭐 이런 뜻이겠죠? 제 버스에 장착을 할 건데 겨울 다 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저는 겨울에 버스를 잘 타지를 않았습니다. 이제 열심히 고치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제 버스 수리하는 영상이 좀 올라갈 거예요. 컴퓨터 다 아니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많겠죠, 그죠? 자, 이번에도 컴퓨터가 거의 안 들어 있을 거예요. 자, 마지막 아마존에서 온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. 짜잔. 뭐 일명 깔깔이라고 하죠. 미니 깔깔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하나 있었는데 요게 그 시트 연결하는 돼지꼬리라고 해요. 이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핸들 손잡이인데 이걸 두 개를 사야 되는데 한 개만 샀어요. 잘못했어요. 이거 한 개만 구매를 했습니다.
요거는 한 개만 있어도 돼요. 한 개가 좀 부러져서 요거는 이제 그 자동차 문 열고 닫을 때 하는 핸들인데 이거 왜 한 개 사? 잘못했어. 지인 부탁으로 구매한 스피커 전용 파우치예요. 보스 스피커 전용 파우치. 제가 버스 용품 파는 회사에 주문을 자주 하는데 이런 거 안 주다가 이런 거 주네요. 저번에도 뭐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. 그거 보셨죠? 저번 영상에 보온 머그컵이잖아요. 저번 영상은 블랙이었고 이번엔 화이트입니다. 선물용이, 이것도 선물용이에요. 마지막 제품은 헤라. 뭐야 이거? 아, 갖고 싶었는데. 와, 헤라, 플라스틱 헤라들입니다. 주로 그 자동, 이거는 이제 덩치가 크니까 자동차용인데요. 도어 트림 있잖아요. 그 내장재 이제 뜯어낼 때 쓰는 이제 자동차에 상처가 적게 가게끔 해서 뜯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속품이 들어있는 헤라고 굉장히 딱딱하네요. 소재가 보통은 이제 말랑말랑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딱딱하게 돼 있고 이딴 것도 주네요. 그 다음은 17피스가 들어있다는 오, 좀 튼튼하게 생기긴 했네. 요게 이제 모서리에 이제 드라이버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요런 걸로 이제 하는 거죠. 이렇게 넣고 하는 거예요. 반대로도 되고요. 이렇게 딱 이제 넣고 구석에 넣고 이렇게 쫙쫙쫙쫙 쪼을 수 있는 이게 필요했어요. 근데 이제 또 제가 이걸 가지고 있었거든요. 이 비슷한 거를. 이게 쌈마이들이 고장이 너무 잘 나요. 이 부위가 고장이 나서 걸리지가 않고 무한으로 회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옛날에 버렸죠. 그리고 힘들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요거를 한번 사봤어요. 그러면 다양한 제품으로 저는 또 버스를 고치기 위해서 준비를 해볼게요. 지금까지 김쨈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